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세계적인 명품 방산 제품이 창원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창원 제조업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방위산업이 창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진단해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매출액 300억 원에 이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입니다. 매출의 절반은 방위산업 제품, 2천여 부품을 생산해 K2전차와 K9 자주포 등에 공급합니다. 품질과 기술에는 자신이 있지만 생산 확대가 불확실합니다. 방산 제품은 국방 계획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해외 시장으로 부품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쭉 다녀본 결과 거기에 딱 맞는 지역이 우리 한국이고요. 그 한국에서 우리 창원 경남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현행 방산 수출은 자주포와 전차, 함정, 초음속 훈련기 등 완제품 위주입니다. 수천억 원을 넘는 규모인데다 무기 체계가 달라 수출은 쉽게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출은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여서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선을 뚫는 것입니다. 개별 방산 기업이 나서기보다 국방외교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창원시가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신인도를 수출 상대국에 자치단체가 보증해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전문가 집단이 현지를 방문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그런 조직적인 체계를 먼저 이루는 게 창원의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4조 5천억 원. 전국 방산 생산의 27%이며 창원 제조업의 35%를 차지합니다. 생산 능력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도 해외 거래선을 뚫지 못한 창원의 방위산업.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인 것이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LNG선의 호황으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지만 현대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가 발주하는 대규모 LNG선 수주전이 시작됐는데 국내 조선사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조선 분야에서 올린 수주 실적은 10억 4,400만 달러. 1년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났지만 올해 목표액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선박 발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의 수주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카타르가 발주하는 LNG선은 최소 40척, 80억 달러 상당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인 76척의 절반이 넘습니다. 카타르는 상황에 따라 수십 척을 추가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는데 국내외 조선업계는 물량 대부분을 국내 조선사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과거 수주 실적과 우수한 기술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04년 카타르가 발주했던 LNG선 53척을 국내 3사가 싹쓸이했습니다. 과거 국내 조선사끼리 벌였던 저가 출혈 경쟁 우려도 이번에는 적습니다. LNG선 수주 잔량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요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LNG선 수주 잔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LNG 운반선 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한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 수주 결과에 따라 독과점 논란이 한층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학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장소는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횡단보도나 주정차 금지선도 없었는데요. 학원 주변 도로도 학교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경남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한 남자아이와 부딪힙니다. 승용차는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못하고 5m 정도 더 달립니다. 주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아이를 못 본 겁니다.
이 사고로 9살 안모군은 폐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학원 건너편에 주차된 학원차를 타려고 주택가 도로를 건너다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고 바로 옆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하지만 이 도로에는 그 흔한 중앙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작고 차와 사람이 엉키기 일쑤지만 횡단보도도 과속 방지턱도 속도 제한 표시도 없습니다. 아들이 조금 안전하게 댕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시정했으면은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이들이 무방비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사이로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시내 한복판 도로에 세워진 학원차에 바삐 오르내리는 아이들. 불법 주정차한 학원차를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까지 펼쳐집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다 보니까 빨리 다니는 차도 많고 남북한 차도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인데. 학교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학원가는 36곳. 속도 제한이나 방지턱,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등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설치됩니다. 학원이 자치단체에 신청하거나 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경남 지역 학원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소극적이고 학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청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옛 앞에 수업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 공문이 오거든요. 지난해 정부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흔히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맛과 영양이 좋아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어획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인 남해안 청정해요. 어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미끼를 꿰 낚싯줄을 바다에 던집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팽팽한 낚싯줄을 끌어당기면 힘이 넘치는 갯장어가 끌려나옵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갯장어는 주낙으로 불리는 긴 낚싯줄로만 잡습니다. 줄아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발에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낚싯배 안 물어요. 줄아들배 안 되고 막. 특히 갯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는 100% 자연산입니다. 갯장어는 여름 한철 동안 이곳 고성군 자람만을 비롯해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만 잡힙니다. 갯장어는 이맘때 뼈가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많아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국내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국내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워 일본으로 수출하던 것도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 국내에서 소모가 되니까 일본 양이 수출 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갈수록 귀하신 몸이 되고 있는 갯장어 잡이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씩 휴대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로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5에서 30mm가량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덥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데요. 창원 27도, 진주 29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다소 탁해졌습니다. 현재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요. 내일까지는 농도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과 밀양 19도, 김해와 거제가 20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7도에서 20도 사이의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산청 30도, 합천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이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밀양시가 가정이나 상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주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사천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재해 예방과 재난 피해 복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자율방재 단원을 모집합니다. 통영시에서 이달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이 소재로 한 영화 서복의 현지 촬영이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총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사와 경상대 이상경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한 대책과 지역인재 재정 지원 방안,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경상남도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4월 말 기준 105만 명 선이 무너진 가운데 창원 인구 유출의 절반 이상이 성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인구는 4월 말 104만 9,800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1,200여 명이 줄었고 5월 말 인구는 840여 명이 더 줄었습니다.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성산구로 430여 명이 줄면서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지역 금융권에서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조사 결과 경남의 주택담보대출은 2월 760억 원이 증가한 뒤 3월에 460억 원, 4월에 430억 원이 연이어 줄었습니다. 시중은행은 완만한 감소를 보인 반면 비은행기관인 신협과 저축은행 등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경남에서 2,3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동영해양경찰서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단속을 벌여 18명을 적발했습니다. 동영해경은 통영사량도의 79살 A씨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75줄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모두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귀비 714줄을 압수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5개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22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낮잠을 자던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등을 다쳤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